대한민국을 사로잡은 박훈정 감독의 또 하나의 야심작. 영화 VIP를 위해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충무로의 특급 배우 4인방이 뭉쳤습니다. 장동건 씨가 일반 공무원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다고요? 잘 안 되죠. 솔직함으로 매력 발산. 어떤 도전을 위해서 이 작품을 선택하셨나요? 감독님을 까내 보내드리기 위해서? 그리다른 재치와 입담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훔칠 준비를 마친 VIP의 주역들을 아찔한 인터뷰에서 만나보시죠. 충무로의 VIP를 한자리에 불러드린 이 영화 VIP의 아주 귀한 네 분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정말 훈훈한 단체사이죠? 포근한데요, 지금 보니까. 자, 오늘 네 분 중에 명민 씨가 가장 지금 옷을 턱시도로 입고 오셨는데 이렇게 안 하면 안 튀어. 명민 씨 덕분에 초반부터 분위기 좋고 사이에서 튈 수가 없어요. 아, 전략입니까? 전략이죠. 그렇군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 같은 영화 VIP. 서울 경기 남부 일대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우리 상황 알지? 뭐 어떻게 다 해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연쇄살인사건. 확실해 이거? 경찰이 제대로 찍었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계속은 기빈이라. 장성택이 중국적 군고지기 김모준의 외아들 아니야? 얼마 전 북에서 귀순한 김광일이란 잔데요. 김광일 씨. 무조건 범인. 그를 체포할 결정적 증거를 잡은 형사 최희도. 하지만 그... 네가 범인이면 안 되는 거잖냐.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같이 삽시다 좀. 북에 관한 고급 정보를 노리는 국정원 직원 박지혁과 You're my friend CIA 요원. 그러나 국가도 법도 통제할 수 없는 막강한 김광일. 풀어주라고요? 어떻게든 무조건 잡아오라며. 모두가 원하는 표적 VIP를 두고 벌이는 한판 승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게임의 승자는 과연 누굴까요? 일단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고 이렇게 각자 그 400m 개주하듯이 네. 전력 질주에서 바톤 터치를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영화를 쫙 이끌고 가고 뭐 이런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그 네 명의 인물들이 밸런스가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분량도 너무너무 딱 적당해. 그래요. 예. 그럼 그 촬영하기 편했다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날로 먹었는 게. 아니, 누가 봐도 딱 고생했을 스케일 맞는데요. 기가 나기를 그냥 놔둔다고 했습니까? 남북한 그리고 미국 국가 간 정치 싸움에 휘말린 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VIP로 3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원조민한 배우 장동건은 연쇄살인 용의자 김광일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국정원 직원 박재혁을 연기했는데요. 장동건 씨가 일반 공무원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다고요? 과연 가능합니까? 잘 안 되죠. 아, 나름 고충이 있었네요. 안경도 써보고 2대8 가르마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가려지더라고요. 야, 그냥 장동건 씨는 장동건으로 보이는. 그럴 수 있죠. 이건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지금 희준 씨가 지금 안경을 쓰고 계신데 네. 네, 왜 쓰신 겁니까? 아, 저는 돋보이려고요. 또 돋보이는 연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김명민 씨. 지금부터 네 일을 몰수겠다 하나만 생각해. 범인 검거에 사활을 건 형사 최희도로 완벽 변신.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저희 거기까지 뭐 나머지 우리가 누르니까. 김광일을 맹렬히 쫓는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김광일을 숨기려는 국정원 직원 박지혁과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죠. 이 대립하는 역할로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아, 실제는 예. 예전에 제가 동근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예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마어마한 스타였고 예. 지금도 스타지만 예. 저는 완전 단연 모델이라는 방송사의 드라마였는데 네. 탑 모델이었고 예. 저는 이제 운전기사. 야, 지금 이 자리가 정말 남다르시겠어요. 네, 막 스타 예전부터 뭐 생각해보던 막 이런 사람을 딱 눈앞에 보니까 뭐 예. 어우 장난 아니더라고. 후광이. 후광이. 네, 이제 친구 먹고 뭐 하니까 화장실도 가고 뭐 똑같은 사람이구나. 저도 장동건 씨를 어릴 때 본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계속 쏟아. 는 장동건 목격담. 저는 이제 공연을 하고 있었고 뭐 장동건 씨는 이제 학생이셨어요. 오, 그때 당시에. 근데 화장실에서 이제 공연을 보고 있는데 저기서 무슨 빛이 이렇게 훅 들어온 걸 봤더니 장동건 씨였어요. 오, 진짜. 조명을 이렇게 띄고. 이렇게 호흡이 척척 선배들의 카리스마에 밀리지 않은 훌륭한 연기를 펼친다는 막내 종석 씨. 남조선에서 그리고 경찰 아저씨 그 가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 북에서 건넌 연쇄살인 용의자 김광일로 어디 능력 되면 한번 그려보시든가. 생애 첫 악역에 도전한 종석 씨의 소감은 어떨까요? 좀 이미지 변신하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원래는 굉장히 욕심이 났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되게 컸는데 준비를 많이 해서 가면 감독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디렉션 받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진짜. 네, 저희 종석이도 그렇고 이순영도 그렇고 시키는 대로. 이름과 표정 씌울 필요 없어 그냥. 자신을 감추고 있는 김광일 역을 위해 절제된 연기를 해왔던 종석 씨. 매신 에너지가 폭발하는 명민 씨를 상대하느라 고생 꽤 했다죠. 그저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휘짓고 다니는 역할이에요. 욕하면서 막 때려가면서 억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하는 그런 역할. 종석 씨 뭔가 못다한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이제 와서야 말한다는 그의 진실은? 선배님은 제 멘토셨어요. 이 영화를 찍은 내내. 사회생활 참 잘하시네. 좋아하시네요. 됐어. 미국에 VIP 김광일을 둘러싼 세 남자의 속고속이는 추격전. 그리고 서서히 드러난 거대한 비밀과 음모. 그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아찔한 인터뷰여가지고 아찔한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건 씨, 솔직히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촬영 때 좀 집중해서 보양식 챙겨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그래요? 형수님이 좀 이렇게 뭐 레시피 뭐 좀. 아니 뭐 그 음식 같은 거는 잘 해주고요. 예. 저는 그냥 뭐 보양식은 잘 모르겠고 네. 비타민 C는 그 항상 챙겨 먹어요. 네. 김명민 씨 왜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네? 비타민 C 아니고 아니 뭐 먹나 왜? 궁금해서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뭐 먹으면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에너지 충만 비타민 같은 내 남자와 함께했습니다. 다른 의미의 상남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장르들을 좋아하시는 관객 여러분들이라면 꼭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영화 VIP 영화가 좋다도 함께 응원할게요.